기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3월부터 기아 위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 자리 밀린 게 없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월등해요. 깜짝 놀랐어. 채널 돌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유튜브에서 이 알고리즘 때문에 연동돼서 나오는 타 채널 우연찮게 유튜브 타 채널 방송에 모 전문가를 봤는데 기아가 시장 빠질 때 안 빠졌기 때문에 시장 돌리면 무조건 빠지니까 기아를 다 팔라 이거야. 밑도 끝도 없는 얘기. 밑도 끝도 없는 얘기지. 그 정신 나간 얘기죠. 기아의 지금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기아입니다. 어제 월요일날 개장 전에 7시부터 7시 50분까지의 기준에서 기아입니다. 딱 해드렸잖아요. 일요일날 야간교육에 당연히 이렇게 해드렸고 일요일 야간교육 그 다음에 월요일 개장 전에 그리고 나서 8시 55분 전후에 다시금 최종 정리해서 기아입니다. 기아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현대차가 먼저 빵 치고 갔죠. 결국은 뭐 현대차든 기아든. 기아가 월등히 더 센 흐름. 월요일 기준에 5%의 변동성. 시가총액 10위에서 9위로. 아니 시가총액이 10위에서 9위로 올라왔어요. 근데 어제 뭐 하루냐? 아니지. 계속해서 기아입니다. 6월 16일 기아입니다. 6월 23일 기아입니다. 6월 20일 27일 수익 범위도 계속 기아입니다. 기아입니다. 불기둥 불기둥 기아예요. 기아 83,300원 50% 차익 실현했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잖아요. 계속 재편입니다. 계속 지금 실적이 PBR이 0.89 12개월 PER이 5.48 평균치가 시장이 12배인데 엄청난 저평가. 지금 주가 대비 더블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겁니다. 자산가치 대비해서 1배 미만 엄청난 저평가. 그런데 이런 실적이 엔화의 약세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내려갈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 거기다가 4월 26일 날 발표된 실적은 영업이익 earnings surprise가 나옵니다. 27% 증가예요. 더더욱 중요한 거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정부 정책 테마주죠.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 때 뭐가 있었어요? 그린 정책. 그러니까 민주당 정책은 계속 친환경입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정부 때 그린 정책이 있었고 그 그린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LED 사업이 어마어마한 변동성의 확장이 나왔죠. 지금은요. 미국의 민주당이 승기가 잡힌 이후에 2020년도부터 테슬라가 상상을 초월하게 시세가 나오고 거기에 2차전지. 그러니까 이들은 실적이 없는 상태의 성장성만 부각된 거예요. 그런데 현대 기아차는요. 현대차 기아는요. 2020년도에 미국의 민주당이 승기가 잡히니까 바로 그냥 발빠른 움직임. 기존부터 개발하고 있었던 전기차, 수소차에 대해서 엄청나게 빠른 추가 R&D 비용의 투자. 그렇게 되면서 지금 테슬라를 제외한 글로벌 모든 시장의 자동차 업체 중에서 전기차 점유율 1위입니다. 테슬라를 제외한. 테슬라하고는 차이가 있죠. 거기는 아예 처음부터 전기차였으니까. 그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실적이 상당하고 저평가인 상태에 2008년도, 2009년, 2010년, 2011년도 N고가 형성됐을 때 미국에서 상상을 초월한 실적을 내주고 그로 인해서 슈퍼볼 광고를 내주고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서 동유럽 쪽이나 인도 쪽에 새로운 시장 개척해서 점유율 확보하고 그러니까 엔저가 나와도 지금 실적이 밀리질 않죠. 근데 그 정도에 멈춰져 있는 실적이 아니라 전기차 완성차 그 흐름이 상상을 초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아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시장에서 시장이 이렇게 무너져서 아직도 이 자리 2,400에 놓여져 있는데 기아는요 9% 폭등입니다. 지금 9%. 말이 9%지. 그러니 말씀드렸잖아요. 3월 이후에 28%까지 올라간 이후에 눌려서 22%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니다. 그런데 시장의 영향으로 무너졌어요. 이건 어쩔 수 없잖아. 그럼 그 이후에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기준이 되고 이제는 주봉 단위의 상승 인대 확인형이 나와요.
시장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셨다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3월 이후에 플러스. 3월 이후에 지금 18.8% 플러스. LG화학도 3월 이후에 20%대 플러스. 하이닉스가 다소 밀려있더라도 하이닉스, LG화학, 기아. 시가총액 10위 안에서 시가총액 3위,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왔던 LG화학 그리고 시가총액 9위로 올라온 기아. 이 세 종목만 갖고 있었으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뭐라고요? 빨간색이란 말이에요. 플러스. 계좌 검사해볼까요? 그냥 엉엉엉 울면서 내 계좌가 그냥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날 일이 없잖아. 월봉의 기준에 또 뭐예요? 망치형이 뜹니다. 이 망치형이 뜨는 거에 대한 설명도 4대 천왕 캔들. 지금 QR코드 찍고 들어오세요. 이 4대 천왕 캔들 인터넷에서 보면 다 나와 있죠. 요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변동성에 대한 내용과 요 거래일수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은 1시간씩 교육을 해드렸어요. 1시간씩. 요 하나만 가지고. 4대 천왕 중에서 짝짓기 매매가 이쪽에 4개, 이쪽에 4개, 8개죠. 1시간. 또 복습, 거래 변형형, 거기에 삼성전환도까지 10시간을 해드려도 모자라. 근데 지금 방송에서 요만큼 해달라는 거야? 그럴 바에는 QR코드 딱 찍고 들어오셔서 캔들 자료 주세요. 도서자료 주세요. 윤정부가 캔들 도서자료 한 권 통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범위의 흐름, 장학확인형이 떴을 때 이 흐름, 그리고 일주 월봉에서의 어려운 시점에서도 월봉의 기준을 보고 기아의 힘의 탄력을 가져가십시오라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종목이 채널 돌리지 마세요. 시장 대비 안 빠졌으니까 얘를 팔아서 낙폭과 대주를 사라는 그런 채널, 그런 무의미한 내용의 방송을 하는 채널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기준은요. 가장 강력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유틸리티 업종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세를 낸 종목이에요. 그 종목 기준에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져가셔야죠.